질문 있으시면, 네. 이렇게 화나신 표정 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못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중의 문제가 정부가 보수적인 정부든 뭐좀 개혁적인 정부든 솔루션을 잘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올바로 찾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도 같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 사항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송원두 씨는 계속 한국에서 사니까, 또 미얀마 노동자들의 불이익 같은 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 민우 씨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송원두 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네, 시선, 재밌네. 네.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민우 씨도 얘기했듯이 식당에서 식당 아줌마들이 그렇게 다정한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밥을 안 주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냉담하고, 네,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혐오, 차별 이런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더 악화됐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요즘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난민 문제잖아요.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옮겨가는 노동자들의 문제인데 이게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해당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주 노동자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해당 국가의 노동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국가의 계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극우적 정치인들이 그걸 오히려 부채질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난민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도 사실은 이걸 다큐를 보시면서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국내의 노동 문제와 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요즘 뭐 워낙 진영 논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제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인간성의 회복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감정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안녕미두라는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실 이 안녕핀으로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이런 이주민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전혀 이쪽 그 분야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관객으로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기록으로 남겨줘서 고맙다. 민우 씨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노래를 꽤 잘했더라고요. 원래 그 뭐랄까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배웠다거나 정식으로 뭐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하는 친구는 네,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고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꿈은 아나운서였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다시피 2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네팔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사람이고요. 노래는 본인이 그렇게 노래의 재주가 있다는 걸못 느꼈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재주를 발견한 거고, 근데 노래에 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이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못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민우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2절까지 저는 가사를 안 보고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잘 부르냐 물어봤더니 이주민 하면 맨날 발라드,
느린 곡, 슬픈 곡, 이런 것만 부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싫어서 그 노래를 연습하던 때에는 그 가사의 뜻도 몰랐대요. 그냥 외웠대요. 그냥 외워서 우리도 이런 노래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니, 그 그룹 이름도 스타 크랙다운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랙다운 하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불신검문 뭐 이런 거니까. 옛날에 70, 60년대 일본말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후리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네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시기 되면 일시검문을 해요. 그래서 뭐 허가증이 없거나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는 거예요. 무면허 의사들, 뭐 동네에서 칡노턴 한의원들 뭐 다 잡아가듯이 이주민 노동자들도 특정시켜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멈추게 하라는 그 의미를 그룹 이름으로 붙였으니까 매우 정치적 의식이 강한 친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렇게 웃고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하고 이런 거는 그 이상의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광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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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먼저 주세요. 네. 예, 약간 조금 실례일 수 있는 질문이라서 미리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민우 씨가 목장갑을 선물 받고 이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전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장면이 딱 넘어가서 제가 어느 백종원 제작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연출적인 어느 정도 의도가 좀 담겨 있던 건지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전후 비하인드가 약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죄송스러운 질문 같지 않은데 좀 긴장했는데 아주 긴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어서. 그 목장갑은 제가 민우 씨가 한국에서 이제 공연했던 걸 봤을 때 목장갑이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화에서 삽입했던 그 장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매번 사가지고 갔었어요. 민우 씨를 만날 때 뭐 누룽지 좋아하니까 누룽지도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또 블루투스 마이크 이렇게 노래방 이렇게 마이크 있거든요. 그것도 사다 주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황금색. 네. 그리고 어떤 날에 이제 목장갑도 사다 준 거였어요. 근데 목장갑 사다 준 날 뭐 고추장도 사다 주고 그 봉투 안에 다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선 그렇게 올 줄은 전 생각을 못했고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그 목장갑을 액자에다가 다음 회차 촬영 갔을 때. 액자에다가 그렇게 걸어놨을 줄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콘서트 하던 날 그 액자에 있는 걸 굳이 꺼내서 자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걸 끼고 싶었으면 그 네팔의 한 가게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네팔에는 그런 목장갑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건너온 걸 갖고 무대에 서고 싶었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목장갑은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 다큐멘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독하게 따라붙은 거예요. 지독하게 따라붙고 사실은 아마 영상 제작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편집할 때 지옥이거든요. 많이 따라붙고 많이 찍었기 때문에 소수가 너무 많고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리포트 제출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열 권 빌리면 리포트 못 쓰잖아요. 너무 많으면 못 쓰거든요. 이야기 구성 잘 안 되고 막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뭐랄까요 지독함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야기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했다면 이런 거 안 나오죠. 올리브유 바른 김 그런 거 안 나왔죠.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 여성분 질문하실까요?